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근본지라고 그래요. 근본지. 근본이라는 것은 말 글자 그대로 뿌리 근자 근본 본자예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처님 지혜하고 똑같다. 그런데 그 지혜에 안 써먹어가지고 그 지혜가 부처님 지혜인지도 모르고 안 써먹어서 자꾸 먼지가 끼고 진흙탕에 굴러서 때가 끼었을 뿐이야. 그게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선지식의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나도 부처였지 부처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낸 것이 첫째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발심이다. 그 근본지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지금 법성계 중에 법성, 원륭, 무이상 그러죠. 그 첫째 법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야. 법성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법자 쓰는데 일체 제법을 말해. 일체 제법이라는 건 뭐냐? 이 세계의 삼라만상 온갖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라만상. 삼라만상이라는 게 뭐예요? 산과 들과 바다와 하늘 이것이 전부 삼라만상. 그 안에 산에 뛰놀고 있는 짐승, 그 골짜기에 흐르고 있는 물, 봄 되면 피는 꽃, 가을 되면 열리는 과일, 그것을 때에 따라서 꽃 피면은 즐겼고 들판에 때 되면은 곡식 심고 거두어서 먹고 사는 사람, 짐승, 이 모든 우주에 자기 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사는 자연과 동물과 모든 행위 이런 것을 법이라고 그래. 그런 세계를 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계라 할 때 우리의 인간의 생활도 그 자연 속에 하나죠. 이 법계 속에 하나예요. 법계 속에. 이 법계라고 하는 게 우주 전체의 일체 모든 작용과 본체 그 자체를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 그 법계에 성품성자를 하나 넣어서 법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온 세계의 근본, 본질이라는 얘기야. 본질. 그 성자는 앞에다 근본 본자를 넣어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법계의 근본은, 본질은 법성계로 말하자면 원륭해서 무이상이다. 법성 원륭 무이상. 원륭하다는 뜻은 뭐예요? 두루 융섭하고 융통하고 융합됐다. 융이라고 하는 말은 섞인 것을 말하는데 온갖 가지가지가 섞여서 걸림이 없는 것을 융이라고 그래. 그것을 융섭이라고도 하고 변화했다고 해서 융화. 온갖 것이 섞여서 다른 모양으로도 나오고 예를 들면 늘 표현돼서 용광로에 모든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그릇을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녹여서 다른 물체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온갖 것이 섞여 있는 상태가 원륭이라 두루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이 법계의 본질이라는 것은 두루두루두루두루 융통하고 융섭되어서 하나다 이런 뜻이 한 덩어리다. 아까 말하는 이 세상에 때 되면 변화되고 변화되는 각가지 가지가지 천 개 만 개 만상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따지고 보면은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다. 그 뜻은 뭐냐?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분별심을 내서 너도 나도 다르다. 사람과 짐승도 다르다. 동물과 식물이 다르다. 자연과 사람은 별개다. 이것이 틀린 얘기예요.
이 원리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자면 사람과 자연도 하나라는 것, 너와 나도 한 뿌리라는 것. 이것이 온 세계는 융섭되어서 융통되어서 두루 원룡해서 하나다. 그게 무이상 둘이 아니다 이 소리거든. 그 온 세계의 본질인 성이 그렇다. 그 성을 달리 말하면 성 즉 시심이다. 마음심자. 성이 곧 마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본질이. 그 다음에 마음은 곧 심즉 시불.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심즉 시불이다. 부처님은 불즉 시도다. 길도자 도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도즉 시 참선할 때 선자 도는 곧 선이다. 보세요. 성품성자 성은 마음심자 심이요 심은 부처님이라는 불이요 불은 도요 도는 선이다. 참선한다 할 때 선을 참고한다 뜻이야. 선을 참고한다는 것은 저 거슬러 가봐요. 도를 참고한다, 부처님을 참고한다, 마음을 참고한다, 본질을 참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닦는다, 부처 닦는다, 성품 닦는다, 도 닦는다, 그게 다 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일체 행위들이 이 다섯 가지 근본되는 것에서 변화된 작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성품에서 빚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늘 얘기했지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현상들은 마음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야. 마음이 정체를 드러냈어. 우리 중생들에게 이것이다라고 중생이 알만하게 견문각지 할 수 있게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것이 이 세상의 현상들이야. 이렇게 살짝 보고 듣고 해서 알아봐라라고 이라고 보여준 건데 중생은 그 진실한 면목을 모른다는 거지 라고 자꾸 가르쳐주는데 마음이 자기 정체를 살짝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마음은 니꼬르 부처님이라게 부처님이 당신의 법신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하고 먹고 자고 뒹굴고 살면서도 부처님 정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게 도야. 그 도하고 같이 엉키고 성키고 살면서 그걸 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그래. 부처님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느냐? 마음을 잘 관찰하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법계의 성이라고 되냐? 본질이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찾고자 하는 쉬운 쪽으로 들어가 보라고 부처님은. 그래서 일체 모든 현상들이 거꾸로 근본을 찾아가면은 그것은 전부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자리의 본질은 그것을 표현할 때 성품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법계의 근본이고 이 세상의 바탕이고 그런 본질의 이치가 근본지야. 근본지 지혜. 그 근본지혜는 부처님도 여러분도 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때까지 몰랐던 근본의 불각, 근본을 모르는 것을 불각이라고 그래. 그 불각심 모르는 것, 그게 무명이라, 그게 무명. 그런 게 어두워.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잘못돼가기 시작한 거야. 무명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가지고 거기서 온갖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조작이 됐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가보면은 애초에 무엇을 몰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게 12인연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미십중했던 10가지 마지막에서 50중으로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닫고부터 확신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근본 부처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